추천이 선수의 자 지금은 추천이 선수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추천이 선수는 워낙 이제 공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자마자 이 상회전 서브를 활용해서 일단 네 본인의 어떤 공격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네요. 네. 이번에도 백핸드가 좀 길었던 김별림 선수인데요. 초반에 조금은 좀 맞지 잘 않는 듯한 표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은 서로 상대에 좀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 어떤 서브의 구질이 좀 굉장히 어떤지 또는 회전 양과 박자 속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별림 선수가 이렇게 포인트를 얻어냈고요. 자, 확실히 초반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범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 패턴을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렇게 서브 넣고서 다음 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별림 선수의 공격 성공 투어를 만들어냅니다. 네, 김별림 선수는 저렇게 이 백핸드에서 이 잡아서 이 탑스핀을 활용하기보다는 네. 반박자 빠르게 지금도 좀 때려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가 되게끔 만들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백핸드 좀 길게 떨어지면서 김별림 선수 실점이었고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김별림 선수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네 리시브를 또 하고 있네요. 네. 주천이 선수 서브 3대2입니다. 빈공간 잘 찔러냈어요, 김별림. 네, 김별림 선수가 조금 랠리 상황에서 이 백핸드 쪽으로 표시성으로 좀 길게 보내기 때문에 네. 주천이 선수가 이 탑스핀 할 때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하여금 김별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볼을 또 오게 만듭니다. 다른 선수와 다른 김별림 선수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3-5를 만들어낸 김별림. 자, 지금 탑스핀은 그대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주재 선수가 이 바나나 플릭을 사용하지 않고 푸시성으로 굉장히 깊게 낮게 네, 보내줬죠. 주철이 선수 이제 서서히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좋아요. 빠른 템포로 김별림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저런 포인트가 김별림 선수가 제일 잘하는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도 여기서 그대로 푸시성 공을 또 보여주면서 김별림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주천이의 서브. 이번엔 한번 또 포핸드 탑스핀을 해봤던 김별림 선수인데 네, 주천이 선수가 이 서브권에서 워낙 지금 득점 포인트가 많은데요. 네. 상회전 서브, 회전성을 활용한 어떤 그런 서브가 많이 돋보이네요. 서브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주천이 선수네요. 네. 이번에도 백핸드로 김별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또 백핸드 득점 장면들이 김별림 선수의 플레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처럼 강한 어택성 그 백핸드를 구사할 때는 이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고요. 김별림 선수가 네. 거의 이 볼의 네트 위에서 네 저렇게 라켓을 바짝 머리 위로 들어서 네, 때려내고 있죠. 지금도 강하게 한번 계속 공격을 시도하면서 김별림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냈고 결국에는 그 시작이 백핸드로 또 푸시하는 그런 공격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백핸드 푸시로 이어서 그 다음에 네 포핸드 탑스핀까지 지금 잘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별림 선수가 한 포인트를 앞서 나가고요. 첫 번째 게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셋, 넷, 식스, 파이브. 이번에 공격을 이어나가는 김별림이에요. 자, 주천이 선수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루빙을 띄우고 있죠. 이렇게 랠리가 길어지면서 주천이 선수가 포인트를 잃었습니다. 네, 지금 주천이 선수가 저렇게 지금 이 후진에서도 저렇게 잘 뛰어요. 근데 네. 그걸 김별림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지 않고요. 살짝 지금 그 위치만 맞추면서 네, 또 득점을 하네요. 네. 워낙 뭐 김별림 선수가 노련해요. 그렇습니다. 김별림 선수가 투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자유자재로 계속해서 백핸드와 포핸드를 전환하면서 김별림 선수가 또 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아, 주철 선수가 지금 이 첫 번째 이 경기에서는 약간 좀 타이밍을 많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김별림 선수가 조금 더 날카롭게 잘 처리는 합니다. 노련한 김별림이고요. 아, 좋아요. 또 한 번 김별림. 잘 기다렸고요. 지금 일부러 이 리치포크에서 푸쉬로 일단 찔러졌고요. 상대가 탑스핀 하는 것을 저기 카운트 탑스핀으로 바로 받아칩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완전한 작전에서 나오는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침착한 김별림 선수예요. 백핸드 푸시에서 포핸드 전환. 그러나 걸렸습니다. 주천희 선수가 오랜만에 포인트를 올렸고요. 굉장히 좀 빠른 게 날카롭게 하는 주천희 선수인데 지금은 조금 본인 작전에 의해서 조금 박자 타이밍을 좀 늦추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도 밀어놓고 주천희 선수가 반대쪽을 찔러봤는데요. 네.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별리 선수가 빨리 하지 않아요. 천천히 완전히 기다렸다가 임팩 순간에만 지금 저기 손목 사용해서 백핸드 이 어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천희 선수가 어려워하네요. 오히려 상대방의 조급함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김별림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내면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가는 김별림입니다. 두 번째 게임 김별림 선수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잘 받아요. 김별림 좋아요. 김별림. 자, 지금은 사실 주천희 선수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됐습니다만 네. 김별림 선수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네, 자세를 잃지 않았고요. 지금 랠리의 순간에 김별림 선수가 떨어졌을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다시 그걸 붙어서 역습으로 이뤄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김별림이 얻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다운 더 라인으로 공을 뿌려봤던 김별림. 네,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네, 김별림 선수는 지금 주천희 선수의 이 볼이 본인한테 굉장히 뭐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 공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네요. 네, 주천희 선수는 이 흐름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서 김별림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냈고 아무래도 김별림 선수의 이런 집중력이 주천희 선수의 미스트 범실들을 좀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천희 선수가 아까 최윤석 감독이 그 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이기고 싶으면 본인 플레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약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김별림의 백핸드 푸시가 주천희의 미스까지 또 이끌어냈고요. 지금 김별림 선수가 이번에는 바로 이 본인의 백핸드를 하지 않고요. 한번 늦췄어요. 늦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박자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저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별림 선수입니다. 또 한번 빠른 포인트. 이번에도 김별림 선수가 백핸드로 밀어봤는데 이번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김별림 선수의 저렇게 다양한 이 백핸드 공격을 주천희 선수는 좀 빨리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본인이 잘하는 공격까지 지금 이어져야 됩니다. 네. 코어는 4-1. 3포인트가 나고 있고요. 이번엔 네트 맞고 그대로 벗어나면서 주천희 선수가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천희 선수는 김별림 선수의 범실도 이끌어내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본인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주천희 선수가 좀 적응이 됐다 싶으면 조금 더 다른 이제 작전으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엣지가 됐어요. 네. 굉장히 지금 주천희 선수 잘했는데요. 네. 네, 지금은 행운의 엣지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사실 김별림 선수가 정자세가 아닌 상황에서 엣지까지 만들어내면 본인 스스로도 운도 따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천희 서브 이번엔 걸렸습니다. 어쨌든 주천희 선수는 포핸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본인 서브권에서 이 백핸드로 지금
상대를 좀 흐트리기보다는 잘하는 포핸드를 활용을 해서 네 일단 본인이 게임의 주도권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몸쪽에 바짝 붙이는 공들이 추천희 선수에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템포를 완벽하게 뺏어내면서 김별림 선수가 백핸드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주찬 선수가 지금 이 탑스핀이 루프 탑스핀이 좀 짧아요. 저렇게 네트 앞에 오는 거는 굉장히 좀 상대가 공격하기가 저렇게 쉽죠. 네. 네. 확실히 변칙 공격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김별림이고요. 좋아요. 지금은 네. 주찬희 선수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저런 포인트가 나와줘야죠. 너무나 지금 평범하게 김별림 선수를 주다 보면 김별림 선수가 워낙 지금 구력도 오래되고 네. 네, 전반적으로 게임을 잘 풀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더 네, 날카로움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주찬희 선수가 좀 빠른 타이밍에 허점을 좀 공략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아요. 이번엔 주찬희 선수가 대처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김별림 선수가 이 때려내는 거를 네, 천천히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역습을 노려야 되겠죠. 저런 것들이 주천희 선수에게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제는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크게 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5대6 주천희 선수가 한 점 뒤져 있습니다. 포핸드 싸움. 이번에도 김별림 선수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실수가 나와요. 아, 지금도 김별림 선수 너무 잘했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주천희 선수가 이 떨어져서도 사실 저렇게 후진해서 지금 이 스피를 주는 게 어려운데 와, 주천희 선수가 정확하게 스피를 주면서 이렇게 끝에 맞았죠. 그렇죠. 선수의. 지금도 잘 받아내면서 김별림 선수가 좀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도 알아요. 네, 지금 흐름에서 네. 네, 이 김별림 선수도 끊어내야지 또 본인이 유리하게 고지에 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조금 한번 욕심을 노려봤습니다. 6-5의 상황이 됐고요. 김별림의 서브입니다. 랠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김별림의 포인트. 너무 잘해요. 네, 김별림 선수 지금 이 백핸드뿐만이 아니라 테이블을 아주 굉장히 넓게 보면서 지금 이 주천희 선수의 볼들을 다 막아내면서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천희 선수가 빠른 템포의 공격을 좀 받아내는 듯 싶으니까 네. 김별림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공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잘 돌아서죠. 네. 네, 때려놓고 다음 볼까지 잘 아주 기다리면서 연속 공격을 좋습니다. 이번에도 대처가 됐는데 주천희 선수가 김별림 선수의 몸쪽으로 잘 붙였습니다. 네, 좀 타이밍이 빨라졌어요. 네. 주천희 선수가 지금 이제 조금 더 타이밍도 빨라지면서 네, 상대해주지 이제 김별림 선수의 이 포핸드로 이제 코스를 좀 네, 바꾸면서 공략을 합니다. 주천희 선수가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전환하면서 김별림 선수에게 포인트를 빼앗아냈고요. 세븐홀이 됐습니다. 포핸드 전환. 맞습니다. 세븐. 이렇게 탑스핀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주천입니다. 주천희 선수가 이 서브권에서 지금 이제 이 포인트로 잡는 횟수가 좀 많아졌고요. 네. 네, 서브의 어떤 모션도 달라지면서 김별림 선수를 좌우로 네, 지금 이제 넓게 흔들고 있네요. 그 부분이 주천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나가기 시작한 주천희. 이번에는 포핸드 탑스핀이 좀 길었습니다. 네, 레시브 김별림 선수 좋았고요. 이번에는 이 상대 코사이드 깊게 한번 다 찔러주면서 아마 다음 볼도 카운트 탑스핀을 노렸을 거예요. 네. 네. 확실히 이 포인트가 쌓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 머리 싸움, 전략 싸움도 굉장히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서브권부터 벌써 그 다음 볼을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지금 넣거든요. 네. 적극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 또 한 번 포인트를 얻어내는 김별림입니다. 김별림 선수가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기동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핸드와 이 포핸드를 자유롭게 다 사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전환에 있어서 오늘 김별림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 아주 좋아 보여요. 네. 다시 한번 김별림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9-8. 백핸드 강하게. 좋아요. 와, 지금도 김별림 선수의 또 한 번의 백핸드가 통했습니다. 네, 서브를 넣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포핸드로 일단 길게 네, 강하진 않지만 회전을 줘서 길게 떨어뜨렸고요.
결국 이 득점은 지금 백핸드에서 네. 네, 아주 날카롭게 지금 속옷같이 들어가죠. 사실 지금은 좀 대처가 되나 싶었던 주천이 선수인데 후반부로 들어가면 다시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주천이 선수예요. 게임 포인트 김별림. 지금도 한번 김별림 나이. 선수가 푸시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오른쪽을 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주천이 선수가 김별림 선수의 이 포사이드로 먼저 주면서 지금 김별림 선수를 흐트렸고요. 네. 사실 지금 김별림 선수가 백에서만 활용을 할 때는 지금 유리하게 계속적으로 득점을 하고요. 주천이 선수가 김별림 선수의 포인트 쪽으로 좀 활용을 했을 때는 주천이 선수가 조금 더 네, 승률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한 점 차. 길게 네. 네. 걸렸어요. 김별림 선수가 이렇게 네트에 걸리면서 결국 듀스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서브였고요. 지금은 굉장히 하회전을 강하게 넣어서 네, 상대를 또 걸리게 했습니다. 백핸드 탑스핀을 한번 시도해봤던 김별림 선수가 네트에 그대로 걸리는 공이 됐고요. 좋아요. 주천이. 네, 주천이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잘한 거는 김별림 선수한테 백으로 보내지 않고 지금 포사이드로 보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사실 득점이 많은데 그걸 쓰지 말고 네, 잘 시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이 상황들에서도 김별림 선수의 백 쪽으로 가면 대처가 결국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었던 주천이 선수였거든요. 네, 선수들은 그런 상황을 빨리빨리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주천이의 게임 포인트. 결국에는 김별림 선수 미스 후 세 게임 내리 주천이 선수가 챙겼었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김별림이 가져갑니다. 이어지는 주천이 서브. 이번엔 백핸드 탑스핀 길게 벗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주천이 선수가 이 회전을 서브에서 굉장히 잘 주면서 김별림 선수 미스를 좀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게임의 어떤 듀스 상황에서도 네. 사실 이 긴 서브로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도 백핸드 푸시를 해봤던 김별림 네트 끝쪽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주천이 선수가 서서히 이 백핸드 푸시에 데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적응을 잘하죠. 네. 적응을 잘하고 이제 주최재 선수가 그냥 어설프게 대주기보다는 조금 더 임팩을 하면서 볼을 길게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김별림 선수가 좀 다음 볼이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김별림의 포인트. 확실히 세 번째 게임 초반에도 계속해서 주고받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천이 포인 전환 그러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사실 김별림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었던 장면에서도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득점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주천이 선수가 그 전보다는 이 볼의 속도감을 조금 더 높였고요. 네. 네, 회전량도 지금 조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랠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도 빠른 타이밍에 이 백핸드 푸시가 이루어지면서 김별림 선수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김별림 선수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김별림 선수가 잘하는 건 이 전 어떤 볼 타구 상황은 굉장히 볼 천천히 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 타구와 지금 타구의 어떤 변화가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서 네, 헷갈려하면서 좀 범실을 낼 수 있는데 네, 아주 각자 변화 좋습니다.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 벗어났습니다. 주천이 선수의 포인트. 주천이 선수는 회전 양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살리고요. 네, 또 김별림 선수는 박자 변화의 폭을 네, 네. 넓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상반된 네, 득점원들이에요. 결국 게임이 뒤로 올라갈수록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도 네트마크 벗어나면서 주천이가 두 점 리드를 잡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전들이 좀 강하게 더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별림 선수의 탑스핀 공격들이 좀 길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조금씩 범실이 나고 있죠. 그렇죠. 빠르게 전환해봤던 주천이. 지금도 빈 공간으로 한번 연결해봤던 김별림이었는데요. 백핸드 푸시가 길게 들어갔습니다. 네, 주천이 선수가 오랜만에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렸어요. 네. 네, 저렇게 포핸드 탑스핀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요. 워낙 김별림 선수가 이 브로콘이 굉장히 좋아요. 블럭이 좋기 때문에 저기에서 김별림 선수가 역으로
한 번씩 또 뒤 중진에서 좀 역습을 하는 상황을 잘 또 주최 선수가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서브로 네, 긴 서브죠. 네, 득점이었습니다. 네, 하회전으로 아주 강하게 길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별림 선수 입장에서 이제는 오히려 김별림 선수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서브까지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김별림인데요. 넉점 뒤져 있는 김별림의 서브. 한번 포핸드 탑스핀을 해봤는데 길게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주천희 선수가 이제는 김별림 선수에게 회전을 상당히 좀 어렵게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길게 길게 리시브를 활용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풋사이드로 짧게 좀 접었고요. 네. 조금 이제 주천희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다 봤죠. 지금도 백핸드 전화를 해봤는데 네. 계속해서 길게 길게 주천희 선수가 공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유는 주천희 선수한테 돌아왔어요. 그렇죠. 흐름이. 아무래도 김별리 선수가 이제는 조금 더 무리를 하면서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서리 끝쪽에 정말 잘 붙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김별림 선수의 포인트 득점. 참 김별림 선수의 이 코스 공략은 빠르지 않지만 정말 네 날카롭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노련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백핸드 푸시 시도. 그러나 주천희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4대 10이 됐고요. 확실히 세 번째 게임에는 균형이 조금은 주천희 선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기의 후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주천희 선수는 이제 그것을 네, 잡음으로 해서 지금 이 세 번째 경기까지 지금 흐름을 확 끌고 그렇죠. 왔죠. 그러면서 결국 주천희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을 가져갔고요. 서울 김별림 선수의 서브입니다. 지금 네. 네, 잘 받아요. 주천 선수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별린 선수의 이 변칙적인 것들을 일단은 네, 본인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네, 지금 타구를 잘 네, 버텨주고 있습니다. 저런 백핸드 푸시를 계속해서 좀 받아주니까 김별린 선수 입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주전 기술이 잘 통하지 않으면 사실 선수는 제일 답답해요. 네. 네. 이번에도 강하게 좋아요. 김별림의 득점. 네. 이번에는 정말 빠른 타이밍에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 볼이 바운드 되자마자 바로 지금 굉장히 붙여서 네, 날카롭게 임팩이 들어갔네요. 저런 공격들이 김별림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나와줘야 하겠고요. 원홀. 넷. 넷. 주천희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은 흐름을 완벽히 잡았고 김별림 선수 방금 전 보여주었던 빠른 템포의 백핸드 푸시 공격이 통했습니다. 현재 네 번째 게임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번 빠른 템포. 그러나 네트 마크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김별림 선수가 많이 돌아서요. 네. 지금 네, 일단 백핸드 보다는 돌아서서 하는데요. 사실 저게 실점을 자꾸 이어질 때는 오히려 백핸드 쪽에서 조금 더 버텨주는 것도 네, 한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천이가 한 포인트 리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별림 선수 득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볼이 너무 천천히 그렇죠. 왔어요. 네. 네, 저게 이제 타이밍과 이 속도가 딱 맞아야 지금 카운트 탑 스핀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본인 생각보다 천천히 왔고요.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범실이 났네요. 투올 김별림. 강한 공격 걸렸습니다. 네, 충분히 김별림 선수도 중진에서 저렇게 지금 지구력을 해도 네, 밀리지 않습니다. 네. 네, 본인이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양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싸움이었는데 김별림 선수가 포핸드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빈 공간 밀어넣습니다. 길었어요. 좋아요. 이번에도 김별림의 포인트. 네. 자, 이제는 주천희 선수의 공격이 조금씩 길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충분히 김별림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컨디션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네, 본인이 무리하기보다는 지구력 있게 네, 경기를 주최 선수를 좀 괴롭히면 주최 선수가 또 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김별림 선수의 투 포인트 리드. 이번에 그렇죠. 잘 붙이면서 미스까지 또 범실까지 이끌어냈고요. 김별림 선수가
네 번째 게임에서는 이 흐름을 서서히 가져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걸 노림수라고 그러는데 네. 상대가 유인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노리고 있다가 한번 저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상대가 글로 쉽게 못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어우 좋아요. 지금도 빠르게 탑스핀으로 만들어냈던 김별림이었습니다. 백핸드에 비해서 김별림 선수가 이 포핸드에서의 어떤 좀 약점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아주 정확한 스윙을 가지고 임팩을 구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포인트를 앞서가게 되는 김별림. 자, 이번에도 포핸드로 득점을 하게 된 김별림 선수였어요. 네. 주천희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천희 선수가 백핸드로 밀어봤는데 그대로 걸리고 말았고요. 자, 김별림 서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서브에서 넣는 장면부터 김별림 선수의 강한 의지가 보였거든요. 네, 약간 살짝 높게 띄우면서 그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아주 강한 화해전을 줬습니다. 네. 포핸드 바로 빠르게 시도해봤습니다만 주천희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백핸드가 좀 걸리자 김별림 선수가 선택한 건 포핸드 공격인데 네. 그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본인이 조금 약하다 생각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과감하게 하면서 공격을 들어갈 때는 또 상대도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렛 스코어는 여전히 3-8. 주천희의 서브 강하게 전환. 이번에도 포핸드로 득점. 적극적이에요. 네, 지금 탑스핀 포핸드 탑스핀이 김별림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 네, 범실 없이 지금 오히려 주천희 선수의 지금 범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장점인데도 일단은 김별림 선수가 그렇죠. 지금 득점이 나고 있습니다. 김별림 선수가 6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천희 선수가 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가 또 김별림 선수에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자, 완벽하게 네 번째 게임을 챙기는 김별림. 첫 번째 게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김별림 선수 포인트. 확실히 주천희 선수가 무언가 조금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들어가자마자 그냥 서브를 지금 굉장히 길게 넣었는데요. 네. 그것을 아주 천천히 김별림 선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포핸드 전환. 포핸드 싸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백핸드.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지금 김별림 선수도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리시브 건부터 굉장히 지금 선제를 가져갔고요. 네.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와중에도 잘 서로 양 선수가 버텨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주천희 선수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획득했고 지금 랠리는 두 선수 모두 정말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데 두 선수 아주 잘하고 있어요. 김별림 백핸드 대결 포인트 전환. 주천희 선수가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김별림 선수의 공격 기회에서 미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공격권은 김별림 선수가 다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주천희 선수는 떨어져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득점 포인트로 본인이 마음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회전을 굉장히 많이 줬죠. 네. 손목 활용을 주면서 볼이 높게 가면서 회전을 줬기 때문에 또 접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랠리 양상이 세 번째에 나온 랠리인데 최근 두 개는 주천희 선수가 가져갔어요. 네. 백핸드로 이번에도 김별림이 본인이 자랑하는 공격 완벽한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랠리 상황에서 지금 김별림 선수를 완벽하게 주천희 선수를 지금 묶고 있어요. 네. 지금도 빠른 타이밍에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봤던 김별림 선수였고요. 굉장히 라켓을 들고 있죠. 네. 김별림 선수가 거의 라켓의 위치가 본인의 머리 정도까지 들고서는 굉장히 높은 타점으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포핸드 싸움 걸렸습니다. 주천희 선수의 포핸드 득점. 굉장히 지금 범위가 몸 밖에 벗어났는데요. 지금 주천희 선수가 스텝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네. 잘 처리했네요. 그리고 좀 자세가 무너진 이후에 복귀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심이 빠르죠. 잘 받쳐 있는 주천희 선수네요. 주천희의 리드. 오래.
포핸드가 길었습니다. 김별림의 포인트. 아, 주천희 선수도 지금 표정은 아주 많이 아쉬운 듯한 그런 표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범실하지 않는 포인트예요. 주천희 선수가 잘 범실하지 않는 포인트인데 워낙 김별림 선수가 지금 랠리의 능력이 좋고요. 네. 네, 기습적으로 또 때려내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주천희 선수의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아쉬워합니다. 3-all 김별림의 서브. 포핸드가 걸렸습니다. 자, 앞선 게임에서는 김별림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잘 만들어졌거든요. 네, 지금은 좀 늦었어요. 네. 본인 판단이 이 주천희 선수가 리시브에서 좀 반박자 빠르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기 때문에 범실이 나죠. 주천희 선수가 한 포인트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포핸드 빠르게 전환하면서 주천희 포인트. 탑스핀으로 주천희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네, 백핸드 위에 돌아서서 이 포핸드 탑스핀 약간 미들 쪽으로 네, 오는 볼은 워낙 주천희 선수가 전환 동작이 빨라요. 네. 네, 그것들을 지금 마지막 와서는 네,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계속해서 뭐 끝까지 처음부터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흐름이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급격하게 흐름이 뒤바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들이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그 전환됐을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 끌고 가요. 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상대를 좀 누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이 가다가 약간 이제 스코어가 벌어지려고 할 때 네, 전혜규 감독이 지금 타임을 불렀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또 다른 전술, 작전이 또 다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게임을 조금은 아쉽게 내주고 나서 네 번째 게임부터는 정말 흐름을 이렇게 바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바꿨던 김별림 선수인데요. 하지만 주천희 선수가 다섯 번째 게임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두 선수의 머리싸움이 이어지는 장면들이 있었고 김별림 선수의 포핸드 걸리는 장면들 다섯 번째 게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 두 선수가 이렇게 결승 단식에서 만나니까요. 경기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아마 두 선수도 서로 지금 너무 김별림 선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김별림 선수가 작전을 잘 펼친다면 충분히 또 네, 주천희 선수를 또 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뭐 젊은 선수들에게는 패기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혹시 패기와 노련미의 맞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전환. 백핸드로 득점하는 주천입니다. 이번에는 김별림 선수의 자랑을 주천희 선수가 본인의 공격으로 이어줬습니다. 네, 잘했어요. 김별림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주천희 선수가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력을 활용을 하면서 네, 어쨌든 지금 범실 없이 아주 이 백핸드 시야가 넓죠. 이번엔 좋은 서브로 주천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넉 점 리드를 잡아가고 있는 주천희 선수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타임아웃 이후의 흐름을 좀 바꾸지 못했을 때 조금 더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조금 더 이 마음 쪽으로는 조금 쫓기는데요. 일단 본인 서브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득점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네. 백핸드 김별림 길었습니다. 강하게 한번 또 타이밍을 빼앗아 봤던 김별림 선수였는데 자, 이제는 주천희 선수의 리드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중력이 굉장히 주천희 선수가 좋아요. 그렇죠. 5점차 리드 김별림의 서브. 이번엔 김별림 선수가 앞서서 그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서브를 다시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넉점 따라잡았고요. 흐름이 다섯 번째 게임 주천희 선수가 조금은 잡아가고 있는 상황. 넷. 렛. A4. 확실히 이곳 제천실내체육관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포핸드 강하게 한번 휘둘러 봤는데 걸렸습니다. 잘했어요. 김별 선수가 주천희 선수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아주 깊은 코스로
리파인드 커피 푸쉬를 좀 가져갔는데요. 아, 그나마 볼이 조금 아쉽네요. 네. 전희 선수도 좀 어렵게 만들었던 볼을 잘 뿌렸던 김별님이었습니다. 백핸드. 아, 이번엔 좋아요. 주천이의 백핸드가. 네, 네. 오랜만에 주천 선수가 백핸드에서 굉장히 네, 날카롭게. 그렇습니다. 네, 코스를 좀 갈라줍니다. 확실히 이번 다섯 번째 게임에는 주천이 선수도 백핸드 공격을 좀 자유자재로 활용을 잘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주천이 한 포인트면 우승 컵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렇게 김별림 선수가 끝까지 포인트를 획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백핸드 싸움이 이어지는데 몸쪽으로 잘 붙였던 김별림 선수였네요. 굉장히 빠르죠. 네. 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평면 라바로 저렇게 때려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또 김별림 선수입니다. 아하, 김별림 선수의 백핸드가 벗어나면서 2023 추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코리아 여자 단식 결승전 주천이 선수가 김별림 선수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주천이 선수가 트로피를 또 네, 위너가 되네요. 네. 네. 자, 김별림 선수 하지만 잘 싸웠고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사실 I can't move on till I let go.